네, 주요 공시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시 브리프입니다. 첫 번째 공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공시는 코스피의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이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개장 직전에 전해진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아주 좋습니다. 삼성전자의 올 2분기 영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452%가 증가했습니다. 10조 4천억 원으로 나타나게 됐는데요. 2022년 3분기 이후에는 최대 실적입니다. 같은 기간의 매출액도 일단은 74조 원으로 23.3%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장 초반의 주가 흐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하이닉스에 비해서 상당히 좀 부진했던 주가 흐름이었는데 요즘에 또 올려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상승 탄력 붙고 있고요. 오늘도 1% 넘게 오르는 모습, 85,600원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두 번째 공시, 하나그룹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공시를 좀 여럿 내놓게 됐습니다.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이 책임 경영 실천과 또 주주가치 제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건데 하나그룹의 지주회사인 한화가 구형 우선주를 매입을 해서 상장 폐지를 추진하고요. 한화에너지가 한화보통주 지분 8%를 공개 매수에 나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올해 초 밸류업 기대감으로 주가 급반등을 하고 나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한화의 주가 흐름. 앞서 보시면 왼쪽에 32,200원부터 꾸준히 조금씩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반등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죠.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가 이어집니다. 4% 넘게 올려가고 있고요. 현재 구간 29,0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공시는 조선 기자재 그리고 이 바이오를 함께 품고 있는 회사죠. 메디콕스입니다. 오늘 아침에 전해진 내용인데 유상증자 소식입니다. 운영자금 등 약 1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렇게 공시를 내놓게 됐습니다. 주당 579원으로 신주 172만 7,115주가 발행된다고 하는데요. 방식은 제3자 배정이고 대상자는 알렉스 사보 조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흐름까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가 바닥권을 그리다가 얼마 전부터 급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급등락 굉장히 좀 심합니다. 이틀 전에 하한가를 기록했다가 어제는 또 상한가, 그리고 오늘 다시 또 급반등 이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장 초반의 고점 대비해서는 빠르게 상승 탄력이 좀 줄고 있죠.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고요. 현재는 11% 올라서고 있고 현재 구간 78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약바이오 종목 강스템 바이오텍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악재성 이슈가 하나 나오게 됐는데요. 줄기세포치료제 아토피 피부염 임상 3상에서 1차 평가 지표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1차 평가 지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 해당 임상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충격을 입게 됐는데요. 주가 바로 좀 보시죠. 어제장 마치고 나서 이 공시를 내놓게 됐는데 시간에 거래해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악재를 반영하는 오늘장 초반의 주가 흐름 역시 하한가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급락세를 이루면서 28.9%, 거의 하한가 직전이죠. 2,090원에서 거래가 되면서 2,000원대도 위태로운 현재 구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종목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정반대로 호재성 이슈가 전해졌습니다.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 소식인데 어제 장을 마치고 300억 원 규모로 공시를 전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시간에 거래해서 무려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전해진 내용이 있는데 400억 원 규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을 전하게 됐습니다. 공시가 뭐 여럿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주가 흐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장 초반부터 바로 뛰었습니다. 상한가에서 1380원 현재 주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공시 브리프였습니다.